방역 조치에도 코로나 신규 환자가 열흘 만에 1,8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90%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최근 두 달 새 확진자가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에는 내정 불간섭을 강조하면서 한미 훈련에는 간섭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재역전패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2연패를 노렸던 여자 골프도 고진영과 김세영이 공동 9위를 기록해 노메달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 먹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해당 손님이 일부러 넣은 장면이 포착돼 식당 업주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출입명부 허위작성 의혹도 나옵니다.